여러분들 어혜용 선생님 올라오시면 큰 박수로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과를 쫙 쪼개면 그 단면이 갈색으로 변합니다. 그걸 우리는 갈변이라고 멋있게 표현합니다. 화학적으로는 사과의 단면 안에 있는 어떤 물질이 공기 중에 어떤 누구에게가 전자를 뺏기는 것을 우리는 늙는다, 노화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지구입니다. 지구의 환경 안에서는 산소가 우리에게 있는 전자를 빼앗아가서 산화, 옥시데이션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만약에 우리가 이게 금성이라면, 그리고 대기 중에 철이 많다면 우리는 철에게 전자를 뺏깁니다. 그럼 우린 산화가 아닌 철화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진화론 쪽으로 저희는 물 속에 살았습니다. 물 속에서는 그렇게 산소가 많지 않아요. 그냥 평화롭게 살다가 어느 순간 심심했던 모양이죠. 제가 육지 밖으로 나와서 양서류가 되고 파충류가 됩니다. 육지는 대기 중은 물속과 달리 대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물속보다 약 20배 정도 많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살려고 하다 보니 여기에 있는 산화 스트레스, 전자를 뺏기는 환경이 되다 보니 그걸 저항하기 위해서 포유류가 아닌 양서류들은 몸속에서 전자를 안 뺏기려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항산화제, 대표적인 게 비타민C입니다. 그렇게 평화롭게 몇십억 년을 살다가 조금씩 조금씩 진화하더니 어느 순간 저는 파충류를 지나서 원숭이가 됐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내 몸에서 비타민C를 만드는 것보다 돌아다니다 보니 과일도 있고 채소도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비타민C를 먹는 것이 내가 만드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더라. 왜? 좀 더 진화했기 때문에 많은 화학적인 작용을 해야 되니 머리도 써야 되고 생식도 해야 되니 비타민C를 만드는 것보다 섭취하는 게 이른바 아웃소싱 해서 비타민C를 섭취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장류는 포유류들은 비타민C를 만드는 효소를 선택 누락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억 년, 몇천만 년을 잘 살고 이 5대양, 6대주 지구를 채우기 시작한 것이 우리 포유류, 영장류들입니다. 땅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문명이 생겨나고 글씨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잘 살다가 어느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저 멀리 바다는 평평하다는데 바닷끝에는 뭐가 있을까? 라는 또라이 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가 바로 콜럼버스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했어요. 배를 타고 으쌰 으쌰 먼 바다를 갔는데 대개는 죽고 대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빨이 쑥쑥 빠지고 다리가 뿍뿍 부러지는 병으로 죽었습니다. 몰랐어요. 왜 그랬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먼 길, 먼 항해를 갈 때 배에다가 갖은 와인, 좋다는 고기, 기도를 했던 성수를 쌓고 갔지만 그래도 멀리 가기도 전에 다들 굶어 죽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러다 어떤 아주 운 좋은 사람이 희망봉입니다. 아프리카 맨 끝에 있는 거. 여기를 넘어야 희망이 보인다 그래서 희망봉입니다. 드디어 저 할아버지가 이 땅을 배를 타고 건너서 저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배 세 척이었지만 도착할 때는 선원의 70%가 죽고 배 한 척이 남았습니다. 왜 어떻게 살아났는지 모르겠지만 도착해서 그렇게 많이 아프던 선원들이 이빨이 쑥쑥 부러지고 빠지고 뼈가 부러지는 그 사람들이 도착해서 원주민들이 주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먹었더니 나았어요. 야, 신기하다. 뭔지는 몰랐어요. 그냥 그들이 주는 채소를 먹으면, 야채를 먹으면, 과일을 먹으면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들을 이 사람들이 자기 본국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말이야,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먹으면 그 알 수 없는 천연 같은 병들이 낫더라. 근데 아무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무지몽매하게 살았죠. 인식이 안 되니까, 납득이 안 되니까. 그러한 무지는 한참을 더 갔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에 있는 대양제국을 했었던 영국 해군의 군의관입니다. 배에 있는 군인들이 자꾸 죽어가는데 오랫동안 항해를 하다 보니 죽어가는데
그들에게 레몬을 먹이니까 살더라. 내가 그러한 글을 오세기 전에 500년 전에 어떤 선원한테 들어서 시도해서 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저 사람은 정신병으로 몰리기까지 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는 세포로 이루어진 뭐 5조개가 됐든 7조개가 됐든 하나의 세포, 정상세포가 살다 보니 산다는 것은 고 스트레스이니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그거에 저항하지 못하면 늙어간다. 세포가 늙는다. 우리가 늙는다. 몸이 늙는다입니다. 그래서 전자를 안 뺏기기 위한 지구에서는 항산화제, 항산화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항산화 시스템입니다.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 인본, 갖고 장착하고 태어나는 것, 후천적으로 살아가면서 섭취해야 되는 것,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효소라고 합니다. 카탈라제,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 이런 것들은 소모되는 게 아니라 계속 돌리는 겁니다. 여기에 엔진이 있으면 오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후천적으로 먹어야 되는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항산화제들이 있습니다. 비타민C가 있어요. 플라보노드이가 있어요. 글루타치온이 있어요. 코큐틴이 있어요. 셀레늄, 아연, 크롬, 망간, 구리가 있어요. 두 개가 같이 있어야 항산화 시스템, 적어도 이 지구상에서 영장류로 살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시는 것은 미국의 어느 재벌이 하루에 먹는다는 영양제입니다. 저렇게까지도 먹는다. 아시는 분들이죠. 지금도 영양제에 대해서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답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논란이 아직도 ongoing 진행 중입니다. 저 바나나를 제가 먹으면 사람이 됩니다. 사람의 몸을 구성합니다. 저 바나나를 원숭이가 먹으면 원숭이가 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내가 먹으면 사람이 되고 개가 먹으면 개가 됩니다. 같은 바나나인데 뭐가 그런 걸 결정할까요? 누가 바나나를 사람으로 만들고 원숭이로 만들까요?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 안에는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보, 하나는 그 살림살이 운영하는 아이. 정보는 DNA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숨어져 있고 그거를 그 정보를 갖고 살림살이 하는 애들은 미토콘드리아라고 합니다. 정보를 잘 읽을 것인지 오독할 것인지는 미토콘드리아가 결정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지 제대로 된 살림살이를 합니다. 사람이 될지 원숭이가 될지. 왜 아프고 왜 늙고 왜 죽을까요? 왜 만성질환이 생길까요? 이 지구에서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건 정확하게 스트레스입니다.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들, 그걸 받아서 내가 스트레스 반응을 하는 것이죠. 정신적인 무용의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독소라든지 산화 스트레스든지 이런 물질적인 스트레스일 수도 있습니다. Anyhow, 어쩌게 됐든 그것들을 받으면 내가 산화 스트레스, 내가 항산화 작용을 잘 못하면 내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산화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파요, 늙어요. 세포들이 쪼글쪼글해지고 세포막이 좋은 오일을 안 먹으면 그 마치 기름때 쩔은 새들처럼 호흡을 잘 못해요. 산소가 바깥에는 충분한데 세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니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무산소 호흡, 퍼멘테이션을 합니다. 제대로 된 ATP를 못 만듭니다. 멋있게는 월버그 이펙트라고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대사를 효율적인 대사를 못하다 보니 미토콘드리아 바로 옆에 있는 핵안에 있는 숨어져 있는 옹코진, 암 유전자들이 환경이 안 좋네 하고 머리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걸 우리는 유전자 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숨어있던 암에 질병의 유전자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비만 그리고 암까지도 생겨요. 우린 그것을 좀 아까 들으셨던 에피지네틱스, 한국말로는 후생유전학이라고 멋있게 불러요. 또 다르게 설명하면 같은 얘기인데 이쪽에서 바라보면 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지속적인 우리를 약하게 죽게 하지 못하는 스트레스는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누구의 말이죠? 누군가의 말입니다. 니체라는 아이가 그랬습니다. 근데 저기 프로롱드라고 써 있습니다. 아주 지속적인 가끔 때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하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것 때문에 내 몸 안에서 저항하고 싶어. 어떻게 저항해? 주먹으로도 싸울 수 있지만 이 몸 안에서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호르몬들이 나와요. 이른바 스트레스 호르몬, 가려 열고
코티졸, 코티졸. 그런 게 마구마구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부신 들어보셨죠? 부신, 콩팥에서 나와요. 그 부신의 스트레스, 코티졸 호르몬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재료는 비타민C입니다. 그래서 계속 알랄랄랄랄랄라 스트레스 받아보면 어느 순간 부신도 쫄쫄쫄쫄쫄 코티졸을 만들다가 아이고, 난 더 이상 못 만드네. 나가 떨어지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때부터 세포는 제대로 된 스트레스 반응을 못해서 말라 죽기 시작하고 드디어 옹코진, 암유전자가 발현되고 기타의 질병들이 생겨요. 비슷한 얘기인데 좀 해석이 다를 수 있죠? 우린 그걸 뭐라고 불러요? 하얗게 불 태웠다. Burn out. 하얗게 태웠어. 좀 아까 얘기했던 그 스트레스 반응을 우리 몸에서 생화학적으로 유발하는, 만들어주는 호르몬은 부신, 부수적인 신, 콩팥 안에 있다, 부수적이다 해서 부신, 영어로는 아드리날, 리날은 콩팥, 아드는 위에 있다는 거. 저기서 코티졸을 만들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를 만드는 아이는 비타민C 등등이어요. 한의학적으로 보면 이거는 동의보감에 나오는 해부도입니다. 동의보감 제 챕터 1 맨 앞에 있는 그림이에요. 영어로는 게이트 오브 라이프예요. 얼마나 멋있어. 생명이 들어오는 문이라는 혈이 있습니다. 우리 등에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정확하게는 부신입니다. 한의학적으로는 태어날 때 평생 쓸 수 있는 호르몬, 코티졸, 스트레스 호르몬, 생명의 물질이 정해져 있다. 사람마다 한정돼 있다. 이거 다 쓰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지속적으로 보충해주지 않고 쫄쫄쫄쫄 쥐어짜고 밤새 일하고 밤새 스트레스 받고 죽기 살기로 살면 이게 다 타버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게이트 오브 라이프, 명문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멋있죠? 만성질환, 늙고 병들고 고혈압, 당뇨, 결핵, 비만, 암은 왜 생길까요? 저는 86학번입니다. 제가 배울 때는 유전질환이라고 배웠습니다. 암 유전자가 발현돼서 그렇다. 전생에 죄를 지어서 그렇다. 내 묘자리를 잘못 써서 그렇다. 라고 배웠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1960년, 70년, 80년 되더니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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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것들이 발견돼요. 어느 순간 저렇게 멋있는 아저씨가 닥터 세이피드라는 사람이 멋진 책을 냈습니다. 암은 대사질환이다. 암은 선천질환이 아닌 후천적으로 내 살림살이, 내 하루하루가 잘못돼서 생기는 병이다. 그래서 또 한동안 암은 후생유전학이야. 내가 열심히 살고 살 빼고 디톡스하고 좋은 거 먹고 하면 나을 수 있어? 그래서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또 최근에 데이터입니다. 여성암 17가지를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그 암들이 갑상선, 유방, 난소 등등등이 유전질환일까? 유전질환이 많을까? 후천적인 게 많을까? 하고 통계를 해봤더니 얼러리 유전도 아니고 환경도 아닌 랜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표현을 잘 들으셔야 돼요. 랜덤이다. 모르겠다. 선천도, 유전질환도 아니고 후천도 아니다. 그거랑 상관없이 생긴다. 심하게 얘기하면 복골복이다. 어감이 다르지만 어떡하지? 어떠실랍니까? 이제 막 살까요? 뛰쳐나갈까요? 무작이다, 오류다, 알 수 없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멋있게 표현하자면 암의 원인을 100으로 봤을 때 그중에 유전질환은 몇 프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5%입니다. 현 인류가 알고 있는 건 5%, 확인된, 검증된. 그리고 환경적인 원인이야, 후천적으로 고혈압, 당뇨처럼 생기는 거야? 30%, 러프하게. 나머지는 뭐죠? 랜덤이야, 무작이야 라고 데이터가, 통계가 나왔어요. 어떡하지 이제? 그냥 대충 살까? 막 갈까? 하여 최근에 나온 시집입니다. 이거 찾아내는데 고생했죠. 랜덤 컬러, 무작위 발신자, 스팸 문자 받잖아요. 그것처럼 암이 랜덤으로 온다. 그들의 암의 발신은 랜덤이라는 시집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확인하고 추측할 수 있지만 그보다 많은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시적으로 멋있게 쓴 시집입니다.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가장 우주를 어찌 감히 여기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일 잘 표현한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저기에 저 정도가 블랙홀이겠죠? 굉장히 크죠? 이 나머지 공간은 뭐죠? 저 때는, 나 때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Nothing! 그랬는데 최근에 양자, 물리학, 어쩌 천체 물리학을 했더니 암흑 에너지라는 게 차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nothing은 아니다, 적어도. 이 우주가 공중에 떠있는 것도 아니다.
불가에서는 공창이란 단어를 씁니다. 꽉 차 있는 그 무엇이 있지만 우리는 몰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여러분과 내, 영장류, 현 인류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알고 있는 건 보통의 물질, 지극히 물질적인 영역, 우주 안에서 기껏해야 5%. 물질은 아니지만 물질과 파동과 에너지는 뭐 왔다 갔다 등가성, 이는 MC 자승이야, 물질 손에 잡히지만 손에 안 잡히는 물질이 있어. 여기도 물질이에요. 에너지지만 물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몰라? 여기가 파동이란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몰라예요.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같이 갖다 놨습니다. 제가 참 정성 들여 만든 그래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퍼센티지가 비슷해요. 유전적인 오인 5%, 환경적인 거 29%, 그리고 나머지 몰라.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소름이 끼쳤어요. 이야, 이거 대박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신 아이폰 만든 그 사람, 췌장암으로 죽었습니다. 진짜 열심히 치료했습니다. 세상에 없는 걸 다 했고, 그를 치료했던 주치의입니다. 데이빗. 그가 나중에 책을 썼고 거기서 한마디 멋있게 던졌습니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말이야, 아직 암에 대해서 완벽히는 모르나, 당연하지 모르나, 적어도 완벽히 안 때까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뭔가를 해야 된다. 모르지만 내디뎌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어느 부분이 웃기는 거예요? 유전이 5%라며요. 그러니까 확인된 바. 그리고 환경이라고 표현하는 후생, 내지는 내 살림살이, 내가 하루하루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그 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환자한테 좀 요즘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여기 안에 치료법으로 원인이 그러하니 거기에 상응하는 치료법, 진세라피 됩니까? 잘 안 돼요. 후생유전학, 먹고 자고 싸고 마음 동요하는 거,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수술도 이 안에 들어갑니다. 마음은 어디 있죠? 환경에 있습니까? 유전에 있습니까? 마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치유청사진이라는 걸 그립니다. 정상기능, 제가 이렇게 걷고 생각하고 감각하고 말하고 하는 모든 기능이 정상이려면 정상구조에 됩니다. 구조는 기능을 반영한다. 멋있는 건축가의 말씀이시죠. 구조가 멀쩡해야 기능도 멀쩡할 수 있어요. 삐뚤어지면 다른 기능이 나옵니다. 구조가 멀쩡하려면 그걸 받치고 있는 생화학적인 반응이 멀쩡해야 됩니다. 숨쉬고 피가 돌고 호르몬이 돌고 온도를 유지하고 똥 싸고 밥 먹는 그 모든 생화학적인 게 정상이어야 됩니다. 그러한 물질적인 생화학적인 반응이 정상이려면 그 아래 보이지 않는 물질과 비물질 사이에 있는 파동이나 뭐라고 표현해도 좋아요. 에너지거나 애매한 영역에 있는 비물질이지만 물질인 것들, 마그네틱 필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이 정상이어야 됩니다. 기능을 정상 아니면 질병이라고 하고, 구조가 삐뚤어졌으면, 막혔거나 부러졌으면 수술을 합니다. 생화학적인 반응이 잘못됐으면 약을 씁니다. 지나치게 혈압이 높거나 낮거나 당뇨가 있거나 등등등등등 항암제 쓰든 뭘 쓰든, 그러면 생체 자기장은 어떻게 하죠? 에너지 바디. 어싱을 하든 옴을 하든 챈팅을 하든 뭔가 에너지적인 치료, GB4000이라는 에너지 치료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지? 여기는 마인드인가요? 여기가 마인드일까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르는 건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양자 역학의 가장 정확한 근접한 표현은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할 때 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만을 열심히 하자. 그래서 제가 주로 그리는 치유의 청사진입니다. 다들 마음이 중요하다 하고 결국 하는 것들은, 해야 되는 것들은 피를 돌리고 잘 먹고 디톡스, 똥을 싸든 오줌을 싸든 땀을 내든 해독을 하든 간을 돌리든 다 중요하지만 소화를 잘해야 되고 분해해야 됩니다. 흡수해야 됩니다. 돌려야 됩니다. 잠 잘 자야 돼요. 저 어젯밤에 못 잤습니다. 긴장해서 자야지, 자야지 못 잤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았어요. 그럼 누구 마음이지? 숨 깊게 쉬어야 됩니다. 여기에 산소가 있는데 그게 여기까지 잘 와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 편히 릴렉스맨. 이렇게 빌드업, 위에서부터 내려올 수도 있지만 좀 더 좋은 건 아래부터 위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요즘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C 치료하는 의사라고 했으나 그렇게 한 15년 하다 보니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암은 멀리 있고 오늘 하루, 데일리 라이프,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잘 쉬고 그리고 언젠가는 잘 죽고 했으면 좋겠다. 그것들이 너무 절실하고 소중하고 절박합니다. 암은 멀리 있고 아픈 게 가까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 뭐 교과서에 있다기보다 그냥 경험값입니다. 그냥 주저리 환자랑 얘기하면서 환자한테 배운 것들을 정리를 했고, 무슨 병이 걸리면 다짜고짜 뭘 먹어야 되냐고, 좋은 게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시작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해보면 그닥, 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머스트 투도 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제 하루 밥상입니다. 저 하루 두 끼 먹습니다. 아침에 마누라가 싸준 제철 과일 한 접시, 그리고 저녁에 한 상, 점심은 먹든지 말든지. 그 많은 각론들, 어느 제품이 좋아, 무슨 고기가 좋아, 어디서 사, 몇 그램을 먹어, 어떻게 됐, 그런 거 말고 러프하게 우리가 먹는 거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이 있고 적어도 좋은 거는 먹고 나쁜 건 피하지 않을까? 이 정도. 단백질 좋은 거, 뭐 항생제 맞고 촉진제 맞은 애들 싫어요. 그런 건 빼고 프로 키운 애들, 고고고고고고 방목한 애들, 이런 단백질 먹으면 안 될까요? 저 멀리서 온 애들, 해산물이 좋지 않을까? 이 정도 수준. 지방, 나쁜 지방 뭐예요? 이미 아시는 그것들, 떠오르는 그것들, 지글지글 곱창들. 좋은 지방은 아시는 것들, 쥐버터 훌륭하잖아요. 코코넛 오일 훌륭하잖아요. 이 정도 수준에서 일단 가르마만, 좀 가르마 탈 것도 없지만 하시고, 탄수화물은 아까 보신 그 정도.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먹는 것보다 비우기. 제가 살면서 기억이 또렷하게 돼서 사람 얼굴 진짜 모르거든요. 3년 지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 기억에 있는 서너 가지의 경험값 중에 제일 컸던 거는 제가 단식했었을 때. 15년 전에 어떤 이유로 제가 15일 단식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15일 단식이 끝난 날 아침에 받아든 밥상입니다. 15일 동안 비웠던 위에 처음으로 일단 보식 첫 번째 이만큼 반 공기도 아닙니다. 이거 물컵이거든요. 미음. 저걸 받아들고 아 진짜 감사했습니다. 뜨겁게 흘렀어요. 살아있음에, 먹을 수 있음에, 이 음식이 나에게 왔음에. 모든 종교에는 단식이 있습니다. 라마단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잘, 그게 패스팅 미니믹 다이어트가 됐든 뭐 일주일에 하루를 굶든 한 달에 일주일을 굶든 어떤 형식으로든지 단식을 해보시길, 굶어보기를. 잘 싸는 거. 여러분들 변비 걸려보면 압니다. 살면서 지옥과 천당을 맛볼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기회가 화장실 문 앞입니다. 나와라 제발! 제발 나와라!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서 우리는 천국을 맛봅니다. 잘 싸는 법. 변비가 있어요. 잘 싸야 됩니다. 매일매일 싸야 됩니다. 부드럽게 싸야 됩니다. 그게 목적이고, 변비하기 뭐가 좋아, 유산균이 뭐가 좋아, 그건 알아서 하시고, 최소한 소화제, 병원에서 주는 소화제 말고 발효된 것들, 김치, 유산균, 백야초. 백야초가 뭐예요? 100가지 야생초란 뜻입니다. 그 효소란 얘기고, 사과식초, 비니고 많이들 드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똥 싸는 자세. 요거 밑에 하나만 두면 똥이 두 배 더 잘 나온답니다. 어떤 이유든지. 그래서 별거 아닌데 좀 더 순붕동순붕동 쾌변이 됩니다. 잘 자는 거. 잘 자야 된다는 건 100% 동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멜라토닌을 먹을까? 수면제 싫은데? 그것보다 좀 더 자연적인 것들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잠을 잘 자야 되는 이유? 잠자는 순간은 가장 자율신경이 편안한 치유의 순간입니다. 부교감신경이 넘실넘실되면서 몸의 상처들이 회복되는 순간. 그래서 잘 자야 된다는 이유는 얼마든지 강력하게 갖다 댈 수 있는데, 과연 그러면 어떻게? 수면제 싫어? 멜라토닌 글쎄? 저는 이런 것들을 권하죠. 일단 먼저 공복으로 자야 됩니다. 저녁 식사 후 최소 4시간 이상 있다가 눕기. 뱃속에 음식이 많으면 잘 때 뇌로 피가 안 갑니다. 멋있게 얘기해 볼까요? 브레인 와시 글라이페틱 시스템. 뇌의 독소를 빼는 시스템이란 뜻이에요. 그게 피가 일로 가야 되는데 배에 그득 있으면 여기로 안 가요. 아, 자고 났는데 무거워. 그러므로 공복에 주무셔봐. 정화학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저거 사이비인데 저 새끼 저거. 그러지 마시고 세례하듯이 오늘 잘 거야. 그러면 머리부터 쫙 한번 물로 씻어보십시오. 마음을 실어서. 물의 온도는 내 체온보다 최소 3도 이상 낮게. 따뜻하게 하면 기분은 좋으나 업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니 쿨링다운. 물로 쫙 그 다음에 세례 씻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기억을 씻든 파동을 씻든 때를 씻든 에너지를 씻든 정화하는 마음으로 의식을 해보시길. 멜라토닌 50세 넘으면 드시는 게 맞습니다. 멜라토닌 효과 없던데? 멜라토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용량이나 용법이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 최소 2mm, 최대 20mm까지 안전하게 쓸 수 있다. 이완해야 하는 프로세스, 호흡이 됐든 발치기가 됐든 수면 니드라 이런 거 틀어놓고 주무시기.
그러면 잠잘 확률이 3배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히 여기서 명상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는 어느 쪽이 명상인가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같아요? 명상은 다이나믹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는 동적인 균형입니다. 저건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명상은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쉬는 것, 보시는 이 몸은 두 개의 몸이 있습니다. 최소한 물질적인 몸과 정신적인 몸이 있어요. 몸도 잘 쉬어야 되겠고 마음도 쉬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기절시킬까? 때려버릴까? 아픈 사람들을 많이 보다 보면 비슷비슷한 자연치유 무슨 이런 것들 하는데 처음에 10년 전에 어느 할아버지가 발끝치기, 붕어운동 뭐 그러면 아 참 고리타분하다 어디서 또 약을 파냐 했는데 해보시기를 이름은 뭐라고 불러도 좋아요. 발치기, 발끝치기 저기서 중요한 것은 저 동작을 20분 하기입니다. 아 내가 해보니까 아우 7-8분 하고 힘들어 아유 효과 없던데? 그러지 마시고 뚜렷이 들으십시오. 한 에피소드당 20분, 아침 저녁 각 두 번, 40일 이상 연속하기. 37일이라고 하루 쉬었어요. 처음부터 다시 자기의 경험값이 있습니다. 분명한 건 100% 얻습니다. 보기보다 다릅니다. 작년 조환경 캠프 양평에서 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그때 기능의학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저한테 몇 명이 와서 실습 뭐 하지? 그러다가 공간이 있길래 누워서 발끝치기를 20분 했어요. 7분 지난 상황인데 다들 코골며 잤어요. 그게 몸 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이야 긴장을 풀고 혈액순환을 돌게 하고 20분 이상. 1분씩 20분 해봐도 돼요? 안 돼요. 한 에피소드에 20분을 채우시고 반드시 40일 이상, 꼭 40일 이상 뭐든지 몸에 붙으려면 그 효과를 알려면 일정 기간 지나야 돼요. 많이 보던 사진이죠. 빙하죠. 안 보이는 게 많다는 표현으로 많이 쓰죠. 여기에 어디에 마음이 있습니까? 저거는 몸이고 여기는 마음입니까? 마음도 물질입니다. 미군들이 베트남 갔을 때 바로 옆에서 내 전우가 폭탄을 맞아서 몸이 산산이 날아가고 두개골이 쪼개지고 눈알이 튀어나오고 발가락이 찢어지는 걸 보고 그렇게 사륙의 현장에서 있었던 베트남 참전 군인들이 전쟁이 끝나고 안전한 본토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몸은 본토에 있는데 마음은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고 폭력성과 중독성과 살인을 하고 폭력을 합니다. 괜찮아. 넌 여기 안전해. 근데 왜? 왜? 마음 아직 저기 있어. 어떻게 끌고 올까요? 어떻게 할까요? 약을 먹일까요? 잠재울까요? 어떻게 할까요? 기능의학을 합니다. 기능의학 검사에서 약을 주는 게 기능의학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훌륭하지만 좀 더 우리가 이제 지인일봉 제가 생각하는 기능의학의 완성은 자율신경입니다. 아유 뭐 HRV 뭐 신정감 해보니까 어머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돼 계셔 약을 좀 쓸까? 그럴 수도 있으나 제 경험상 자율신경은 자율의 주체이지 자율의 대상이 아닙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 수업 하도록 해! 그건 자율 수업인가요? 아니잖아요. 자율신경은 원래 잘 돌아가고 있는 아이를 건들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방법들 명상이 됐든 어디서 힐링, 윌리스 다 좋은데 미얀마 못 가고 발리 못 가고 수도 못 가니까 현실 속에서 해야 되는 최선의 것들 가장 확실하고 가장 지속적이며 심플하고 강력한 것들이 호흡 맨날 들었잖아요. 호흡 중요하다고 중요해 알아. 그래서 무슨 약 줄 건데 여러 가지 호흡법이 있어요. 4-7-8 교대 뇌호흡 단전호흡 그 뭐 어떤 게 좋다가 없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잡아서 하는 것 just to do it. 그래서 잘 쉬는 법 마음아 쉬어라. 아우 잠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니 그걸 빼고 그냥 just to do it. 이렇게 한번 숨을 쉬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어땠는지 말해보기를 그거 하면 뭐가 좋니? 라고 묻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외면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거 여기 이 방에 있는 사람 다 해서 잘 살아봐야 50년입니다. 앞으로 someday 언젠간 우리는 죽습니다. 필멸의 존재이니 외면하지 말고 메멘토 모리 나는 죽어야 될 존재임을 알면 오늘이 되게 소중하고 멋집니다. 저는 죽고 사는 걸 수천 번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쭈구리 있다가 세상에 나오면 첫 번째 쉬는 숨이 뭔지 아십니까? 들숨. 양수 안에 쭈구리 있어서 폐가 오그라 있다가 나왔어. 이제 살아볼 거야. 아니야! 첫 번째 숨은 날숨이 아니라 들숨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을 쉬든 천 번을 쉬든 하다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내쉬는 숨은 날숨. 그 사이가
우리의 생입니다. 들숨과 날숨 사이의 프로세스, 과정, 시간을 기반으로 한 액티비티가 우리의 삶입니다. 이건 제 유언장입니다. 저도 한 3년 전쯤에 임사체험을 했습니다. 경계를 넘나들어서 제 진료실에 걸어놨습니다. 저희 가족 카톡방에 올려놨습니다. 우리 딸들이 참 아빠 모질다 합니다. 내가 죽거든 화장해서 뿌려라. 모든 동산 부동산은 태워 없애라. 그렇게 슬프지 않습니다. 되게 깔끔합니다.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좋습니다. 전 암환자들 보니 죽기 살기로 죽음을 거부하시는 분들 많아요.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준비를 해야 합니다. 태어나는 게 내 마음대로 되려 않았으니 적어도 죽는 거는 내 의지로 한번 죽어보면 어떨까. 멋있게 표현하면 의식적으로 죽는다. 내가 죽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죽는 걸 알고 내가 어디로 갈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명상입니다. 그런 건 좀 멀리 있는 거고 가깝게는 뭐 DNR, 나는 응급소생술을 하지만 이게 옳다가 아니라 이런 선택지가 있다. 나는 마지막까지 최선의 치료를 할 거야. It's okay. 존중합니다. 어디에 마음이 있습니까? 아버지를 믿고 뛰어내리는 저 아이가 마음이 있었습니까? 계산을 해서 야 내가 뛰어내리는데 저 새끼가 날 받아줄까? 이런 얘기로 마음 얘기로 야 이거 긴 이야기인데 마음 주제 갖고 와서 쟤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음이란 얘기 갖고 달마입니다. 달마에게 어느 날 제자가 와서 스승님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달마 말 네 마음을 갖고 오거라 그랬습니다. 제자가 생각해보니 아 이제 편안합니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마음은 어떤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주어진 시간, 오늘 하루 내가 눈을 떴고 지난밤에 2만 명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나는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하루를 먹고 자고 싸고 열심히 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